제가 어제 방송에서 예상했던 대로 바른정당에게 오늘 전부 스포트라이트가 쏠렸죠. 예, 바른미래당에게 오늘 과연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법이 어떻게 추인이 될 것이냐. 뭐 민주평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정의당은 만장일치로 추인이 됐는데 사실상 화학적 결합을 실패한 바른미래당에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우리가 예의주시를 했죠. 여러분들 지금 바른미래당이라는 정당에는 몇 개의 계파가 존재할까요? 여러분들이 바른미래당에는 몇 개의 계파가 존재합니까? 바른미래당에 첫째 유승민계, 그렇죠? 세 개가 있죠. 예, 세 개죠. 유승민계, 안철수계, 민주평화당으로 가고 싶은 호남의 중진, 그쵸? 세 개가 있어요. 이런 세 개의 계파가 섞이지 못하고, 그쵸? 뭐, 지붕도 뭐, 우산도 같이 안 써요. 한 지붕도 아니에요. 그냥,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없는 종자들이에요. 호남이라는 데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5.18을 폄하하고 저런 자유한국당, 어떻게 보면 바른미래당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잠깐 나와 있지만 바른미래당이 과거에 새누리당 한나라당 때 같이 하던 이놈들은 결국은 광주에 총뿌리를 겨눈 자들의 후손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심층 분석을 통해서 바른미래당이 여러분들은 한표 차이로 그쵸? 12대 11이라고까지만 알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 제가 소상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바른미래당의 의원이 29명이죠. 응? 분명히 바른미래당의 의원은 29인데 왜 12대 11? 그러면 투표를 몇 명이 했다는 거야? 23명이 했다는 거죠. 응? 그러면 6명은 왜 투표를 안 했냐?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지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현주는 당원권 정지에서 예, 투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빼요. 그러면 나머지 5명은 누구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소속은 바른미래당인데 활동은 민주평화당에서 하는 박선숙,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이네 명. 소속은 바른미래당인데 활동은 민주평화당에서 하는 이네 명이 현재 이번에 선거에 불참을 했고요. 나머지 한 명이 누구냐? 박주선. 그리고 총 6명이 불참을 해서 12대 11의 선거가 나왔는데 오늘 어떤 의미심장한 그래서 박주선까지 안 했다고. 어떤 의미심장한 일이 있었냐면 지금 바른미래당 안에서 4.3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손학규 물러나라는 소리가 되게 컸죠. 손학규 물러나라는 소리가 컸는데 손학규 물러나라고 했던 가장 앞장섰던 계파가 누구냐면 유승민이잖아요. 유승민 계파예요. 유승민계 플러스 안철수계가 손학규 퇴장하라라는 소리를 끊임없이 했죠. 근데 여기에다 그때 손학규 물러나라고 할 때도 유승민은 말을 아끼고 침묵을 했어요. 손학규의 거취에 대해서는. 근데 오늘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이게 12대 11일로 추인이 되니까. 이게 근데 여러분들, 12대 11이라는 거 자체가 바른미래당에서, 유승민계나 이런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최종 의사결정을 3분의 2로 할 것인지, 의원 29명 중에서 3분의 2로 의사결정 방식으로 하자고 하는 게 바로 유승민계나, 공수처법의 선거제도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김관영, 원내대표가 계속 이거는 최종적으로 과반수로 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12대 11로 나왔는데 당연히 여기에는 여러분들 호남계 그리고 그러니까 과거 국민의당 출신들의 의원들이 뭐 12표를 던지고 나머지는 유승민계랑 뭐 안철수계 몇 명이 던졌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갖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통과가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민주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그러니까 각 당이 여러분들이 오늘이 딴게 아니야. 이제 시작한 거야. 각 당이 선거제 패스트를 해서 각 당이 이제 당론을 모은 거야. 그럼 당론을 모으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지금 선거제 패스트 트랙이랑 뭐가 같이 엮여서 지금 올라가 있죠? 공수처 법안 있죠? 그 공수처 법안에 수사권 분리기가 있죠? 잘 보세요. 선거제 패스트트랙은 이거는 어디에서 다루는 문제예요? 우리가 현재 여러분들 두 개의 특위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문제를 다루는 두 개의 특위. 하나는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다루는 정개특위. 그쵸? 정개특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수처법을 다루는 사개특위. 요거를 아셔야 돼요. 선거제 패스트트랙은 사법 정개특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라는 정개특위의 위원장은 심상정. 공수처법을 다루는 사개특위. 사개특위는 이상민 의원. 요두 개가, 특위가 두 개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두개 특위에서 하나만 반대가 나와도, 하나만 반대가 나와도 둘다 무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정개특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요. 왜 정개특위는 문제가 없냐면, 18명 중에 11명만 찬성하면 돼요. 18명 중에 11명이 찬성하면 5분의 3 이상이, 각 특위에서 찬성을 해줘야 돼요. 근데 현재 배열이 어떻게 돼 있냐? 정개특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8명,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이 6명, 나머지 바른미래당이 2명, 정의당이 1명, 민평당이 1명. 그래갖고 정개특위는 무난하게 통과가 돼요. 사개특위가 문제인 거예요. 사개특위가 문제인 게왜 문제냐면, 사개특위는 민주당이 8명 맞아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7명이에요. 그리고 원외, 그러니까 정의당이 1명이에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오신환이나 권은희 둘 중에 한 명만 반대를 해도 사개특위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이 무산되는 거예요. 현재는. 오케이죠? 그러니까 사개특위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공수처, 정개특위는 선거제 패스트트랙. 한마디로 공수처법을 통과가 사실상 사개특위에서 권은희나 오신환이가 둘 중에 한 명만 반대를 해도 사실상 이두 개가 묶여 있는 법안이라서 정개특위는 문제가 없어요. 인원으로 이길 수 있거든요. 그쵸? 근데 이쪽에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과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 손학규 대표와 누구죠? 김관영 원내대표가 어떤 식으로 이분들을 설득할 것이냐의 관건이 달려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심상정 위원장이 선거제 정개특위 위원장이니까 내일 이제 각 당의 의견을 모아갖고 심상정 위원장이 대표 발의를 하는 거예요. 국회에 대표 발의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정개특위에서도 공수처 법안이 넘어오면 정개특위의 위원장인 이상민 위원장이 올리는 거예요. 그쵸? 이게 이제 국회에 상정되는 과정까지가 이렇게 험난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떤 해바라기?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런 애들한테 너무 유원사랑님 계시구나. 유원사랑님이 좀 처리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 이제 24일날 발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정개특위, 즉 선거제도 개편안의 간사가 누구냐면 장제원이에요. 장제원이가 내일 정개특위를 거부한대요. 그러면 거부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럼 민주당 8명, 여기에서 민평당이 2명, 그다음에 정의당 1명인가? 그리고 바른미래당 2명. 아, 민평당 1명, 정의당 1명, 바른미래당 2명이구나. 이렇게 돼갖고 총 12, 12대 저쪽은 6이니까 이쪽은 통과될 확률이 많으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사개특위가 문제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마치 여러분들이 패스트트랙에서 오늘은 이제 각 당의 의견만 모은 거고 이제 국회의 본회의장에 상정을 하면 이제 상정이 되면 그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총 330일이 걸린다고 하죠. 근데 뭐그 법안 안건 심의를 90일 법사위에서 뭐 60일 뭐 60일, 90일 막 있다 그러잖아. 이거는 우리가 이미 합의된 거다라고 하면 시간은 최대 빨리 줄이면 180일까지 줄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현재의 안을 정개특위나 공수처법이나 선거제도법을 일단은 국회에 올리지만 이 과정에서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한 거예요.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현재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지 않았잖아요. 늘리지 않는 대신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게 현재의 어떤 선거제도 어떤 그 제도 개편의 핵심이죠. 저는 국회의원 의석수 10%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국회의원 의석수 10%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요. 이게 국회의원 그 민주평화당에서 특히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호남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줄어들면서 지역구가 합쳐져 버리면 여러분들 내 지역구가 없어지는데 국회 본회의에 들어가서 투표를 할때 누가 이거를 무기명 투표인데 선거제도 개편안에 찬성을 해주겠어요? 안 해주죠. 그렇죠? 저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공수처법이랑 선거제도 개혁을 진정으로 하려 그러면 의원수 10%를 앞으로,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 이제 국회에 이 법안이 상정만 된 거지 계속 거의 330일 동안 여러분들 그 협상을 통해서 그 계속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하고 해서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3월 달까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합의를 통해서 선거제도를 바꿔서 내년에 적용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뭐 공수처법도 마찬가지고요. 보완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갖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뭐 선거제 패스트트랙이 바른미래당이 됐다 그러고 이게 뭐다된게 아니에요. 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험난한 게 아니라 저는 사실 21대 총선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선거는 못 치를 거라고 저는 확실해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정계개편이 돼요. 정계개편이 되면 또각 당의 유불리가 되겠죠. 그쵸? 결국은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가면 결국은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를 과거에는 패스트트랙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본회의에 들어가면 이 현재의 구도가 유지될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내년 뭐올 연말까지 지금 이 현재의 구도로 선거를 치를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어? 여러분 있어요? 아무도 없죠. 현재의 이 구도대로 선거를 치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벌레 들어왔다 그래서요. 그 벌레들한테 관심을 주면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 뭐하러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경 써요? 그냥 매니저님들이 알아서 차단을 해주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벌레 하나에 한명 들어왔을 때 방송 방해하는 거에 신경 쓰고 그러면요, 쟤네들은 성공했다라고 생각해요. 그 뭐하러 그렇게 관심을 주고 그래요? 굉장히 여러분들 그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거 방송 방해하는 짓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일단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어떤 험난한 과정이 있냐. 아까도 일단은 첫 번째 관문이 사개특위. 사개특위에서 오신환이나 권은희가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라면 패스트트랙 지정은 부결될 수밖에 없다. 그쵸? 일단 거기가 가장 첫 번째 험난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민주평화당의 변심이 있을 것이다. 왜 민주평화당이 나중에 본 투표 가서 변심이 될 수밖에 없냐면 세부적으로 앞으로 엄청나게 논의를 해야 돼. 제가 보면요. 그 의석수도 늘려야 되고. 아니 자기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어촌 대부분이 호남 지역구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자기네 의석 지역구 없애가면서까지 이 제도를 옹호해 줄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뭐냐면요. 정계 개편에 따라서 또 바뀔 수 있는 정치권의 유불리. 이 구도가 갈 수밖에 내년 선거까지 못 간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과 뭐 어떻게 연대가 되고 그러면 걔네들이 바른미래당이랑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선거제 패스트트랙이나 공수처법 통과 안 돼요. 근데 얘네들이 이 구도로 선거 치를 일이 없으니까 저는 사실상 우리가 내년 총선을 잘하는 길밖에 없다. 지금은 다들 자기네들이 정의당 입장 가장 절실한 정당은 정의당이에요. 이 선거법 개정안에 가장 진정성 있는 정당은 정의당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주장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상 저도 됐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과정이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신경 쓰지 않고 자유한국당 신경 쓰지 않고 얼마든지 권력구조의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그쵸? 권력, 우리가 이번에 사실상 선거법 개정에 국민소환제를 넣고 싶지만, 국민소환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선거법 개정 안에 넣으면 저것들이 국회의원들이 받을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개헌안에 국민소환제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6.13 지방선거랑 같이 하자고 하면서 개헌안을 국회에 송부했는데 국회에서 검토조차 안 하고 깔아뭉갰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보냈던, 정부의 개헌안에는 국민소환제가 있습니다. 국민소환제가 있어요. 왜 이거를 개헌 안에 넣었냐? 선거법 개정에 국민소환제를 포함시킬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된다. 뭐 야당이 뭐 맘만 먹으면 뭐 말이 330일이지 최대 180일까지도 일만 잘 풀리면 단축도 시킬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재는 패스트트랙은 올라갔지만 굉장히 현재의 안을 지키기는 힘들 것이다. 그 공수처 법안도 그렇고 엄청난 수정과 막 그런 게 되게 많을 거다. 지금보다도 더그 훼손되는 게더 많을 것이다. 왜 그러면 본투표에 들어가서 부결될 만한 요지가 있거나 굉장히 상황이 악화되면 어떻게든지 선거법이랑 공수처법을 그나마 통과시키려는 입장에서는 양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뭐 나중에 자유한국당이 어떤 자기네들이 어떤 딜을 시도할 테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반대를 해갖고 본회의 상정을 막으려고 했지만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그 다음 이후에는 자유한국당이 자기네들이 현재의 안을 손보려고 할 거라고요. 그거는 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아요. 샤론님, 그런 애들 신경 쓰지 말라고. 응? 알겠지? 그 뭐하러 그런 거 벌레들한테 대꾸해주고, 내 방송 보러 왔지, 벌레랑 싸우러 온거 아니잖아. 어? 아니, 내 방송 보러 오신 분들이 왜 벌레들이랑 싸우고 있어? 그거 당하는 거야. 안 그래요? 아니, 내 방송 보러 와갖고 왜 벌레들이랑 싸우고 있냐고. 그, 여러분들이 오히려 벌레 도와주는 일이에요. 벌레들 그 떠드는 거 뭐고, 보기 싫은 거는 차단하세요, 여러분들이. 응? 보기 싫은 걸 여러분들이 차단하면 되지. 내가 방송 진행이 안 되잖아. 그럼 쟤네들은 작전이 성공한 거거든. 성공한 거거든. 응? 쟤네들이 성공한 거야. 내 방송 자꾸 여러분들이 거기에, 쏠리면 내가 방송 자꾸 끊기잖아. 그거 그러지 마요. 그거 여러분들 당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현주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들. 그 이현주 같은 경우에는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이현주는 DNA가 민주당과는 맞지가 않았죠. 이현주라는 정치인이 민주당에게 마음이 떠나기 시작한 것은 사실상 2012년 총선 때 전략공천으로 광명에 투입돼 갖고 젊은 여자 변호사의 어떤 르노삼성과 어떤 뭐 이런 화려한 대기업 경력을 내세워서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의 그 장관을 꺾고 당선이 됐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재선도 성공을 했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현주의 정치 경력은 7년이에요. 7년 동안 정치를 하다가 언제부터 이현주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하냐면 여러분들 2016년 8월 전당대회 그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경기도당 위원장 선거 경기도당 위원장 선거에서 전해철 의원이랑 붙어요. 저는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전해철 의원이랑 붙는데 그때 이현주가 막 맨발로 나와서 연설을 해요. 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이현주가 막 연설을 하는데 결국은 전해철 의원이 이겨요. 그때부터 뭐라 그러면 당 안에서 2016년부터 이현주가 뭐라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냐면 친문 패권주의를 종식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때 떨어지고 나서부터 갑자기 친문 패권주의라는 얘기를 그 전부터 이현주는 비주류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노골적으로 비판할 줄은 몰랐거든. 근데 2016년 전당대회 이후에 노골적으로 전해철하면 친문이라는 그 당시에 삼철 중에 한 명이라고 하면서 공식적인 말들이 나오니까 친문 패권주의를 종식시켜야 된다면서 계속 떠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대선 한 달 전에 여러분들 잘 기억해봐요. 대선 한 달 전 4월 6일 날 한 달 정도 남겨놓고 탈당을 합니다. 어떻게 탈당하냐? 국민의당으로 탈당을 했던 거예요. 국민의당을 탈당해갖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광화문에서 안철수 지원 유세를 해요. 안철수에게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면서 안철수에서 목숨을 걸어주셨는데 왜 탈당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안철수만이 이제 그 정치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대선 한 달 남겨놓고 안철수와 함께 엄청나게 돌아다니면서 기가 막혔지. 안철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안철수를 위해서 정치의 생명을 걸겠다. 안철수에서 뭐 뼈를 묻겠다. 그러더니 그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국민의당에서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안철수는 호남을 이용한 사람이거든요. 안철수는 호남을 위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호남을 이용한 정치인이에요. 근데 안철수만 호남을 이용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호남의 중진 의원들, 토호 세력들과 안철수와의 케미가 딱 맞았던 거예요. 호남은 탈당의 명분이 있어야 되고 탈당을 했을 때 민주당에서 자기네들이 공천받지 못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미리 호남의 토호 세력들이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민의당을 탕단할 때 대가리가 없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안철수는 지지 세력이 필요했고 호남의 토호 세력들은 대가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케미가 딱 맞으면서 국민의당이라는 정당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급물살을 타면서 탈당을 했던 거예요. 막상 사실 안철수가 국민의당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안철수는 호남 의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니까 안철수의 최종 목표는 보수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거는 옛날부터 제가 여러분들 제 방송 조금 오래 보셨던 분들은 제가 늘 국민의당의 분열은 즉 안철수의 탈당은 야권 분열이 아니라고 저는 그 당시부터 매의 눈으로 봤어요. 그쵸? 그때 모두가 국민의당의 안철수와 이 분당은 야권 분열이라고 하면서 뭐 총선 실패, 대권도 빨간불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절대 그렇지 않다.
안철수는 분명히 호남의 둘이 어떤 서로의 목적이 맞아갖고 지금은 탈당을 하지만 대선 과정에 가면 안철수는 야권의 표보다는 여권의 표를 더욱더 분산시킬 것이다. 그게 딱 맞아떨어졌던 거예요. 그래갖고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독자적인 후보로 나오고 홍준표가 독자적인 후보로 나오면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편하게 대권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탈당은 야권 분열이 아니라 저건 여권 분열로 봐야 된다고 저는 그때 당시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국민의당이 바른미래당과의 통합 과정을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전 세계에서 마이너스 통합을 하는 최초의 정치인이 안철수였어요. 통합이라는 것은 조금 정당이 쇠퇴해지거나 지지가 약한 세력들이 비슷한 데나 지지가 큰 데와 통합을 하는 건데 의원수가 따블이면서 의원수가 국민의당이 거의 한 40명, 39명 정도 갖고 있는 정당이 원내 교섭단체도 안 되는 정당에게 사실상 자기 살을 깎아내면서 통합하자고 쫄라갖고 29석 통합하기 전에 국민의당만 자체적으로 39석이었는데 통합하고 나니까 29석이야. 이런 통합은 전 세계 역사상 없거든요. 원래 저기 국민의당 39석 플러스 바른미래당 하면 50몇 석이 돼야 되는데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이 통합을 해갖고 바른정당이 통합했더니 바른미래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었더니 29석이에요. 물론 중간에 탈당한 것도 있겠지만 그때 안철수를 왜 여러분들 잘 생각해요. 그냥 이현주가 안철수를 왜 밀었을까? 여기서 정치 구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안철수를 뜬금없이 이현주가 밀었을까? 이현주도 안철수의 최종 목표는 보수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인 걸 뻔히 알았던 거야. 즉 이현주도 탈당을 하면서 최종 목표는 자유한국당이었던 거야. 그렇죠? 이해가 가시죠? 이현주의 2017년 4월 민주당에서 나가는 순간 이현주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당이 아닌 자유한국당이었던 거예요. 안철수도 민주당에서 나가는 순간 안철수도 최종 목표는 자유한국당이었거든요. 자유한국당이라고 꼭 집어서 얘기 안 해도 보수의 대가리가 되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현주가 무슨 안철수랑 무슨 관계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뜬금없이 안철수에게 뼈를 묻는다? 정치 생명을 걸겠다. 이건 딴 게 아니거든. 두 사람의 목적이 똑같았기 때문에. 둘의 목적은 보수의 대가리들이 되고 싶은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아까도 말도 안 되는 통합을 했다 그랬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은 마이너스 통합이었거든. 이런 전 세계의 역사상 이런 마이너스 통합을 하는 정당은 없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그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앞장서서 물밑 작업을 한 게 이현주야.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때 안철수는 국민의당 호남계 의원들에게 벗어나고 싶었어. 왜? 국민의당 하면 그냥 호남정당이라는 이 수식어가 따르다 보니까 안철수의 정치는 보수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은데 호남에 갇혀있는 자체가 안철수가 벗어나고 싶었거든. 그래서 너무나도 이현주와 안철수는 생각이 똑같기 때문에 바른정당과의 마이너스 통합을 위해서라도 바른정당을 끌어안은 거예요. 그 밑에 물밑 작업을 한 게 바로 이현주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바른정당과 이제 국민의 탈당은 민주당에서 국민의당, 국민의당에서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에서 뭐 그 다음에 저는 이현주의 정치 행보를 보면요. 곧바로 자유한국당에게 수구들 토론회에서 그랬죠. 뭐 자유한국당에 불러만 주신다 그러면 갈 준비는 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현주 같이 저렇게 머리 굴리면서 정치 철새 정치를 7년간 정치하면서 벌써 탈당을 최종 종착지로 이제 탈당을 했으니까 어딘가 들어가야 되면 벌써 철새 국민의 탈당 벌써 탈당 세네 번 되는 거죠. 탈당을 많이 한다는 것은요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보고 정치하는 인간들이에요. 특징이 그렇잖아.
한마디로 탈당을 많이 하는 인간들은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지, 선당후사나 그런 정치를 하는 인간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현주가 바로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하겠냐? 저는 절대 자유한국당에 입당 안 합니다. 자유한국당에 지금 입당할 필요가 없어요. 안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계 개편은 요동칠 텐데, 굳이 이현주가 지금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갖고 거기서 여전사 역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현주는 당분간은 무소속으로 있으면서 오히려 이현주는 자기가 뭔가를 해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보수 통합의 촉매제 역할을 할 거예요. 그쵸?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결국 이현주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부산 영도구에 출마를 할 거예요. 그쵸? 아니에요. 이현주는 부산 영도구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과 합쳐지는 정당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이현주는 독자적으로 신당 참여나 이런데,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그 신당 참여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현주는 거기 따라가지 않습니다. 무조건 김무성 지역구에 속해 있는, 김무성이가 속해 있는 정당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배지를 달고 나가든가, 아니면 그 전신 자유한국당에서 이름을 바꾸든가. 왜? 부산 영도 중고등학교를 나왔던 이현주 입장에서는 김무성, 왜?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는 순간 거기는 지금 현재 곽경철 영화감독인가? 그 감독의 동생이 지금 지역구를 뭐 맡고 있다 그러고 제대로 된 정치 지역위원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현주는 이번에 김무성 불출마 선언했지, 자유한국당만 얼른 입당해갖고 지역구에다가 딱못 받고 있으면 된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곽경택 동생이 지금 김무성 지역구에서 지역위원장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부산 중영도 지역구에 출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곽경택 감독의 동생 곽규택 변호사가 지역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현주는 부산 출마를 할 수, 바미당 달고 출마도 할수 있겠죠. 근데 바미당 달고 출마해봤자 당선될 확률이 없으니까 이현주는 탈당한 거예요. 마침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반대를 하면서, 왜? 자유한국당과 당론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돌아갈 명분을 쌓은 거예요. 지금 당장 자유한국당에 입당은 안 하더라도 내년 정계개편의 상황을 지켜보다가, 아, 이쪽 제3지대 별거 없구나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자유한국당에 이현주는 입당을 해서 부산 영도에 공천권을 따내서 당연히 국회의원 되려는 게 이현주의 야심이겠죠. 거기에 한마디로 탈당을 했지만 자유한국당에서 이현주를 받아들일 때 그래도 우리랑 바른미래당에 있으면서 선거제나 공수처법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이현주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이현주의 어떤 정말 초스피드 탈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현주는 내심 오늘 바른정당의 의총에서 선거제도와 공수처법안의 패스트트랙이 통과되길 바랬을 거예요. 그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요? 오늘 이현주는 탈당만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말은 안 된다고 막 했지만 바른미래당에서 통과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거야. 아싸! 통과! 그러면서 정동관에 가서 저는 탈당을 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현주의 발언을 보면요, 광야의 선한 마리 야수다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는 보수 통합의 무슨 자기가 여전사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금 이현주는 근데 여러분들 사실 여자 막말녀예요. 이현주 하면 여러분들 앞으로 이현주 전략도 알려드릴게요. 이현주가 만약에, 제가 또 우리 비호 형님이랑 또잘 알죠. 예, 제가 김비호 지역위원장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가 만약에 부산 거기 중구 영도구에 나온다. 이현주 막말하면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많죠? 어?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화가 되어야 하는가? 2017년 7월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파업하던 당시 급식 조리사와 간호조무사 등 비정규직 비하 발언. 아줌마들, 밥하는 아줌마들이 왜 정규직이 되어야 되냐라고 문맥을 쳐맞았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인선을 놓고 지금은 안보 현안이 중요한 만큼 국방을 잘 아는 남자가 해야 된다 그랬다고 또 뒤지게 얻어맞았어요. 얘도 막말의 대가예요. 이때부터 얘는 DNA가 얘는 사실상 자유한국당과 저 수구 세력들과 얘는 몸속에 토착 외구의 어떤 DNA를 갖고 태어나서 처음에 정계 입문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현주의 DNA가 토착 외구인지를 몰랐던 거야. 나름 참신하고 소신 있는 어떤 변호사인 줄 알았더니 끄집어냈더니 외구였네? 메이드 인 코리아인 줄 알았더니 안에 넷대루를 봤더니 아니 처음에는 얼굴이 그 메이드 인 코리아 같이 생겨갖고 영입을 했어. 근데 안에 상표를 봤더니 메이드 인 재팬이네? 똑같은 거야 그게. 겉으로 보면 일본이랑 동양계 구분이 잘안 가. 구분이 잘안 가. 근데 구분이 안 가는데 이거는 메이드 코리안 줄 알고 영입을 했더니 하는 짓이 재팬이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이현주가 안철수로 따라 나갔던 것은 안철수도 보수의 대통령이 되고 싶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어떤 그 호남 토착 세력들과의 어떤 안철수는 지지 기반이 필요했고, 토착 세력들은 대가리가 필요해서 케미가 맞아갖고, 국민의당이 탄생한 거고, 그 이후에 자기는 보수의 대통령이 되고 싶은데, 호남의 어떤 당대표가 돼버리니까 사실상 외연확장이 굉장히 필요했던 안철수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마이너스 통합을 하면서, 바른미래당을 끌어들여서, 이것도 다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통합이나 이런 데를 가기 위한 전초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이해가 잘 되시죠? 아, 안철수는 왜 호남과 탈당을 해서 국민의당을 만들었고, 왜,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안철수가 진짜로 어떤 그 양당 구조의 정치를 깨고 다수당의 어떤 정치를 원했다 그러면요. 안철수는 굳이 바른정당과 통합 안 하고요. 40석의 국민의당만 지키고 있었어도요. 안철수는 엄청난 큰 정치의 위상이 있었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40석을 갖고 있는 국민의당이 똘똘 뭉쳐갖고 캐스팅보드 역할만 했었어도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국민의당과 누가 손을 잡냐에 따라서 전국 주도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엄청난 국민의당이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바보 같은 통합을, 그러니까 대통령 안철수도 대통령병 걸렸고 황교안도 대통령병 걸려 있고 지금 병 걸린 애들이 지금 이 정치판을 지 욕심 채우려다가 난장판을 만드는 바람에 민주당만 지금 똘똘 뭉쳐갖고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 제가 설명이 결국은 안철수, 이현주는 최종 목표는 과거 새누리당 저쪽에 대표가 돼서 정치를 하는 것이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현주, 그리고 어떤 그 초스피드 탈당의 이현주, 그리고 오늘 정계 그 개편, 그리고 아니, 저기 뭐죠?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